또 전화가 왔네요. 어떤 전화인가요? 1895번님입니다. 14년 전 갑상선암을, 11년 전엔 유방암 수술을 받은 61살 한경숙이라고 합니다. 어제 머리 MRI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동맥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.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합니다. 심한 건 아니라고,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론 슬퍼지네요. 이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을 때 가장 사람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죠. 그렇죠.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예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대리사님 반갑습니다. 근데 진짜 네, 반갑습니다. 예, 지금 그 대리사님 그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뿐만 아니라 혹시 뭐 주변에 또 혹시 힘드신 일들도 있으신가요? 건강만 그러신가요?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요. 네. 조금 이제 뭐 네. 남편도 정년퇴직하고 특별히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모아진 거 없고 그냥 뭐 소소하게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하나 출가하고 하나는 좀 남아 있고 조금 경제적인 부분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자꾸 이런 게 겹치고 그렇죠. 겹치니까 그래도 한편으로 더 마음을 좀 무겁게 하지요. 그렇죠. 그럴 것 같아요. 제가 대리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계셔서 아마 마음도 많이 이 몸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사실 이런 불안한 감정들,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나의 에너지를 먹는 하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이 불안감, 부정적인 생각이 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내 병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내가 벼랑간에 이 대동맥류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완치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죠, 대리사님? 네네.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? 예,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예, 그렇게 두 번 정도의 네. 그때도 초기여서 다행히 네.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찍이 47 시운에 이렇게 그런 게 와가지고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저는 또 어떻게 하느님 믿는 자녀로서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그 분에 많이 의지하고 정말 의탁하고 네. 눈물이 나는데 그렇죠. 잘 견뎌와 끝까지 왔는데 네. 이번에는 너무 힘들죠. 머리라고 하니까 네네. 언젠가는 그 부분이 네. 수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머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거든요. 그렇죠. 다른 신체 부위도 아니고 그렇죠. 이게 참 이게 더 막중하게 느껴지시고 그렇죠. 마음이 답답해. 저래도 이 상황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저래도 아무 일도 못할 네.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지금 대리사님이 막막하고 절망이죠. 한마디로. 그죠? 그런데 1895번님 배요. 오늘 노래로 여러분들 치유해 주기 위해서 또 신유 씨가 좀 나와 있습니다. 신유 씨 잘 아시죠? 아, 그럼요. 너무너무 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너무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갑자기 목소리 밝아지시. 맞아요. 맞아요. 네.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네. 지금 잠깐 기도했습니다. 아유 네, 나으시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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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힘내세요. 네. 신유 씨가 이렇게 얘기 듣고 있다가 그 사이에 또 기도까지 해주셨으니까 저 분명히 네, 네.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리사님 지금 이제 머리에 있는 문제 뭐 이렇다 보니까 더 큰 일테면 공포심도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. 네. 의사가 말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경계하자. 아유, 저는 그렇죠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초기니까 지금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. 분명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해진 치료 잘 받으시고 네. 그리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은 요즘은 의학도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더 말하자면 걱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네. 더 키우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예, 그런 네. 힘을 빌려보려고요. 예, 네.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을게요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또 그리고 네. 같이 또 방송을 듣는 분들과 또 보이는 라디오 하시는 분들도요. 우리 1895번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예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신유 씨께서 우리 대리사님의 목소리를 한 톤 밝아지게 하신 힘이 있는 만큼 또 따뜻한 노래로 더 큰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예, 한 번 더 라이브를 예, 네. 청하자면 힘내시라고 예, 네.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뜻이에요.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네.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니까요. 계속 웃으셔가지고 네. 젊어지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우리 1895번님에게 딱 맞는 노래네요. 네, 아주 그냥 네. 기가 막히네요. 자, 그러면요. 일소 일소 일로 일로 네. 우리 신유 씨의 라이브 무대 함께 보겠습니다. 네. 세상사 스무 고개 낀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며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이 생사 굽이굽이 낀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일소일소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우와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제 화 못 내겠어요 무서워서 늙기 싫으니까 아니 인생이 웃어도 인생 울어도 인생 가져갈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공수래 공수고 우리 네. 마르님 오늘 진짜 격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니 진짜 맞잖아요 가사 내용하고 예.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네. 신나셨어요 가사가요 제 이야기였어요 아. 네. 자 그리고 신유 씨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네. 신유 씨 꿈은 사실 축구 선수였잖아요 네 제가 운동선수를 어릴 네. 때부터 했었고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가수로서 많은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노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운동선수를 하고 싶었고 네. 그냥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오히려 더 많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그냥 네.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로 가게 됐어요 어느 결에 와보니 신유가 되어 예, 있는 그냥 어느 결에 예,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보겠습니다 예. 축구 선수가 돼서 네. 대단한 탑스타야. 근데 지금 가수야. 네.
지금도 축구 선수로서도 훌륭한 선수고. 네. 지금 가수가 된 거 후회 안 하시잖아요. 저요? 네. 만약에 축구 선수로 성공을 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 축구를 할 것 같아요. 아드님이 기대한 답변이 아닌 거죠 지금? 네, 제가 노래한다고 그럴 줄 알았죠? 그 축구 선수의 길을 가다가 그러면 네. 어쨌든 축구 선수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? 그 간단합니다. 뭔가요? 못해서 아니요 못해서 자꾸 아, 이제 주전에서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 주전에서 자꾸 밀려나다 보니까 네. 그 어릴 때 좌절감이 오죠. 아. 근데 그 어릴 때 그 좌절감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너무 그 트라우마가 실망이 큰 거예요. 네. 아, 이 길은 참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. 그랬군요. 예. 그래서 빨리 그러면 결정을 하신 거예요? 사실 빠른 것도 아니죠. 늦은 거죠. 제가 초등학교 네. 4학년 때부터 고2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. 아, 오래 했네요. 사실 그 제일 중요한 시기 때 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네. 저한테는 사실 참 많이 힘들었어요.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네. 그때 제가 운동선수 했던 것이 지금의 네.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. 아주 네. 좋은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. 아. 네. 아주 다른 분야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러면.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의 신유 씨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.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전화위복이라는 게 이게 아닐까. 왜냐하면 아. 지금 노래로 아니 신유 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는 문자가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. 이지은 님이 아니 왕자님 가수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. 저희가 월요일 날이요 청년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있거든요. 아, 예. 근데 이제 꿈이라는 거는 사실은 ING잖아요. 바뀔 그렇죠. 수도 있고 예.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. 근데 신유 씨가 만약에 청년들한테 주고 싶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. 저는 그냥 물 흐르듯이 갔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냥 뭐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네. 그냥 제가 하는 패턴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네.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,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너무 고민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. 그렇기 어느 겨울에 내가 신유가 되어 있더라.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. 네, 그냥 흐르듯이 오니까 네. 지금 이렇게 와 있네요. 그 대신 기회는 자주 오지 않거든요. 그 네. 기회가 왔을 때 자기가 네.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이제 신유 씨와 그리고 우리 김용훈 수녀님과 이제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저는 힘들 땐 전화해 최현정이었고요. 네, 저는 박마루였습니다. 여러분 힘들 때 전화하세요.